안녕하세요. 까치입니다. 오늘은 신약을 읽어줄게요. 두권 읽어줄게요. 기다려봐요. 아, 잘 보이게. 여기에, 아니죠? 박사들이 제 것을 들었어요. 저 벌이 좋은 복에 한 박사가 맞았어요. 나를 보았어. 저를 따라가. 네, 저 벌을 우리를 새로운 왕에게 또 데려가 줄 거야. 그들은 이 왕도 매우 좋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지금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분은 하나님 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갔어요. 그들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기가 들으려고요. 박사들은 오랫동안 가야 했어요. 그 자리에 따라가는 그러나면 언제든지 따라갔어요. 드디어 그 별이 멈추었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이었어요. 여기 있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가 이곳에 계셔. 박사들은 왕에게만 드리는 황금과 보약과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께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은 행복했어요. 별이 아기 예수님을 데려가 주었어요. 또 읽어줄게요.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 누가복음 2장. 나를 도와주겠니? 요셉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어느새 자란 소년은 예수님의 앞발에 돕는 것이 기뻤어요. 로스는 아무로 된 물건에서도 바지는 만드는 목수였어요. 로스는 물건을 만든 어린 예수님도 목수예요. 예수님은 요셉 아빠 나무라 물건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기다려봐요. 예수가 만든 것좀 보겠소? 아빠가 요셉이 엄마라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 아, 정말 멋져요. 예수님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어요. 기다려봐요. 강아지가 왔어요.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른
찾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았어요. 참 행복한 가족이었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네 아빠가 만든 물건이 튼튼하고도 좋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언니는 원더풀스토리즈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제이슨의 기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